안녕하세요. 쇼미스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. 저는 배우 한지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라진 밤은 그 국가수라는 곳에서 하룻밤 동안 벌어지는 일인데요. 사라진 시체를 두고 시체가 정말 살았는지 아니면 사라진 건지를 추적하는 그런 추적 스릴러물입니다. 저는 거기서 아내를 죽이고 완전 범죄를 꿈꾸는 남자 진한 역의 그 김강우 선배님과 사랑하는 역할을 맡은 혜진 역을 맡았습니다. How was your chemistry with veteran actors Kim Hee, Kim Sang-kyung, Kim Kang-woo and others and The Vanished? 세 분 다 워낙 연기로는 너무 너무 잘하신다고 다들 너무 소문이 나신 너무 대선배님들이랑 촬영을 하게 돼가지고 되게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 김혜 선배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도 그 배우로서의 그 아우라가 계속 이렇게 풍겨서 나오시는 것 같아요. 너무 우아하셨던 기억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남아있고 상경 선배님은 진짜 분위기 메이커신 것 같아요. 네, 촬영장에서도 거의 뭐 상경 선배님이 계시면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스태프분들도 뭐 배우분들 다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또 그렇게 재미나게 촬영을 했고 강우 선배님은 너무 어려웠었는데 제가 강우 선배님이랑 거의 90%를 촬영했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강우 선배님이랑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고 너무 그냥 전 감사하고 편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Your kiss scene with actor Kim Kang-woo was sensational. So how was the actual shoot? 키스씬을 촬영하는데 막 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고 이래가지고 찍고 나서 모니터를 봤는데 제가 너무 떨어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. 그냥 한지안이 아니라 혜진으로 해야겠다. 정말 그때 딱 모니터 보고 그러고 그 뒤부터는 그냥 그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. 쑥스럽고 부끄러운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. What kind of a significance does The Vanished have for you? 아무래도 이렇게 큰 역할을 해본 것도 처음이었고 너무 대선배님들이랑 또 같이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냥 현장이 학습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 약간 사라진 밤은 첫사랑 같은 되게 울기도 많이 울었고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또 너무 기쁜 순간도 많았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첫사랑 같은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. 저희 영화는 되게 말 그대로 추적 스릴러물이거든요.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이게 정말 살아있는 건가? 아니면은 누가 죽인 건가? 뭐 어떻게 된 거지?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저희 영화가 막 귀신이 나오거나 공포 영화가 아닌데 예고편 보시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 언니가 임산부인데 저희 언니도 하나도 안 무섭게 봤을 정도로 이렇게 공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무서워서 못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(웃음) 제가 원래 평소에 엄청 활동적이거든요. 그래서 차에 뭐 배드민턴 채나 농구공 그냥 트렁크에 넣고 뭐 있으면은 그냥 친구들이랑 하고 이러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활동적인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. 그래서 액션 장르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. 그래서 좀 체력적으로 힘도 많이 기르고 있고 또 해보고 싶은 장르가 또 있는데 사극에서 아주 막 못된 그런 악한 그런 여자 캐릭터를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. What made you become an actress?
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러빙 카푸치노라는 연극을 봤었는데, 저는 연극을 처음 봤었는데 저게 다 거짓말인데도 관객들은 막 웃고 막 안타까워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, 처음에는 아 그냥 막연히 아 나도 저렇게 누군가에게 저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, 무대에 서고 싶다라는 게 컸던 것 같아요.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, 그냥 너무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. 네, 네. What do you think are your attractive qualities and fortes? 배우는 좀 감정을 전달하는 일이잖아요.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눈을 보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, 제가 제 신체 중에 좀 유일하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눈이어서 네, 그래서 조금 더 눈으로서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(웃음) 저는 영화를 보면 티켓을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. 그리고 또 드라마를 보면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하셔서 봐주시는 건데, 그러한 것들이 좀 아깝지 않은 배우가 되고 싶은 게 제 배우로서 최종 꿈이에요. 그러려면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,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네, 그런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. What are you really like? 저는 되게 약간 털털한 편이어서 좀 편하게 다니려는 것 같아요. 평소에 다닐 때도 그냥 청바지에 그냥 티나 후드티 같은 거 입고 다니면 오히려 막 친구들이 지하나 너 이렇게 편하게 너무 다니는 거 아니야? 이럴 정도로 그냥 좀 편한 거를 좋아하는 것 같고,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러는 거를 조금 좋아해요. 자연 친화적인 그런 것도 좋아하고 네, 여행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. Tell us your plans for this year. 지금 거의 얘기가 다 되고 있긴 한데, 아마 곧 드라마에서 또 사라진 밤의 세진 역할과는 다르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2018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좀 많이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네, 무대가 됐던 연극, 영화 국한되지 않고 좀 계속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, 아마 전보다는 자주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Let's learn more about Han Ji-yeon through a few missions. Time for Mission Box. 짠! 애창곡 한 소절 부르기입니다. 애니메이션 OST를 되게 좋아하는데, 그 알라딘을 또 좋아해요. 그래서 네, 하겠습니다. 아름다워 이렇게 신비할 수가, 그대의 손잡고 날아가리, 하늘 끝까지 함께 할 거야. 와! 네,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, 오늘 이렇게 제 인터뷰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2018년도에는 보다 정말 더 다양하고 색다른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할 테니까요.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좀 예쁘게 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지연 is a pretty actress who is full of passion and love for acting.
We hope Han Ji-young will show off her multiple qualities through various works in the near future.